청문회 좀 합시다. 예? 21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참 집권 여당이 너무 야박해요. 너무 매몰차요. 야당이 정인 신청하면은 그거는 정치 공세고, 여당이 정인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야당은 맨날 흠집내고 발목 잡는 거라고 예단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앞장서가지고 청문회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 여당?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자께서 너무 부드럽게 모두 발언하셔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막 저러고 정치 공세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독해지려고 그래요. 이 박범계 후보자한테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박범계 후보자 싫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그만하고 예? 여당이 야당 공격 그만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어저께 그 핵심 증인들 불러가지고 그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 시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지금. 박범계 후보자님, 네. 청문 기간 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 뭐 보니까 10가지가 좀 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억울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좀 죄송하셨습니까? 뭐 질문을 해 주시죠. 아니, 뭐 어떤 감정을 느꼈었어요?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까? 죄송한 감정이 컸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해서 겸손한 청문을 말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이해하는 측면, 좀 더 온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봤고 또 한편으로는 청문위원으로서 아주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게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이런 의혹들에서 드러난 행동이 달랐던 것. 이것이 저는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자께서 주창하시고 역설했던 공정, 정의, 책임, 또 정공법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던 공평, 정의, 법치, 이것을 구현하고자 하고 부합하는 삶을 산 것인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삶인가? 저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흠집내고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의혹이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할 건 해봐야 하시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박범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고 또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박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넘겨보세요. 본인이 정치 입문의 당시에 따뜻한 가슴과 열린 자세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노력해왔다.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초심에 맞는 일이었는가? 자, 묻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서 위협했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다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요. 설명해 주시죠. 본인이 폭행 나올 뻔했다. 여러 명이 저를 나를 둘러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저를 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실 용의가 없습니까? 장재원 의원님, 아까 우리 여당 측 의원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갑자기 와서 둘러싸서 대표자, 맞을 뻔했습니까? 그 질문만 대답을 해보세요. 대표자라는 분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기니 이제서 아는 거지. 그렇습니까? 사시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요. 자, 들어보세요.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박근배 후보자가 갑자기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11월 18일 날 아주 예의 바르게 박범계 후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어제 오피스텔에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약속하지만 음료수와 편지를 놔뒀습니다. 불쑥 연락드린 결례 용서하시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음료 도와주십시오. 이 문자를 봐도 이분들은 박범계 후보자를 겁박하러 한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당일입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자택에 방문했던 당일날 박범계 후보자에게 누구누구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편지의 주인공인 사법수험 한 명이 오늘 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저녁부터 의원님 당산 자택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걸 하길래 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직접 이렇게 예의 바르게 방문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간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23일 날 오후 12시 54분에 6분 48초 동안 의원실의 남성 보좌진과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통화를 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시 12분에 3분 20초 동안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여성 보좌진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기다리고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계 후보자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박범계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는 선택적 약자입니까? 우리 장재원 의원님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사실을 존치할 거냐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거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같은 법사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님과 함께 임시적으로라도 사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논의조차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밤 10시에 아시다시피 제가 등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큰 등치에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정 말고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박범계 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이 말만 네, 장재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말요. 제 집에 10시에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급박하고 오죽 절박하면 자기의 말을 하고 위해서 의원님 그 후보자를 찾아왔는데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좋습니다.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박범계가 얘기하는 약자편에서는 정치인 그런데요. 아닙니까? 제가 없는 제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 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교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로스쿨 어머니라 칭하면서 사시 존치를 가장 반대했던 박범계 의원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박 후보자를 만나 진심으로 없애보고자 박 후보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살려달라며 절실한 심정으로 무릎 꿇은 두 명의 고시생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 폭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폭행 당할 뻔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폭행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폭행 장면을 또렷이 목격한 목격자도 여럿 있다. 폭행 직후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항의 문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한 정황, CCTV를 찾으려 한 정황 등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 이처럼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고시생들이 본인을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거짓말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출근길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를 신문지상과 방송에 보도케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박 후보자를 형법 제309조 2항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다. 저희 고시생들이 법적 투쟁까지 나서게 된 것은 박 후보자의 거짓말 때문이다. 박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은 오직 사법시험 전치를 위해 헌신했던 저희 고시생들의 모든 것을 짓밟는 잔인한 명예살인이자 인격살인이다. 폭행에 대한 사과는커녕 순수하게 공부만 했던 고시생들을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저희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박 후보자를 진실의 심판대에 세우겠다.